자, 국민의힘도 곤욕을 굉장히 치르고 있습니다. 설화 때문에. 도태우 후보의 5.18 평화 발언이 있었는데 장가 기자, 이번에 좀 다른 후보 좀 문제가 됐다고요? 몇 후보가 있는데 먼저 잠깐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은 장해찬 후보 얘기부터 하자면요. 네. 지난 2012년,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가 24살 때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말을 SNS에 올렸는데요. 장해찬 후보는 자신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쓴 글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또 논란이 된 후보, 대전 서갑에서 공천을 받은 조수연 후보입니다. 조 후보는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글을 쓴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릅니다. 2017년 8월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밖에도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 망국의 제1책임은 고종이지 이완용이라 한다면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 후보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쓴 글이고 또 과도한 표현은 사과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거 친일 공천 아니냐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본의 지배가 조선보다는 훨씬 낫다. 지배받는 거 훨씬 나았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열등의식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표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또 히로부미는 인재다. 좋은 자원이다. 이런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의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들이 국민을 존중하고 자주 독립의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국민의힘 후보들 논란이 된 문제 들어봤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뭐 그 조 후보의 공천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게 전형적인 이제 뉴라이트 사고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근대화됐다라는 이런 논리인데요. 그 논리의 태도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 외교안보정책 총괄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분에게 어떻게 뭐 동화됐는지 모르겠지만은 3.1절 메시지에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그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뉴라이트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 공천 주지 말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해체해야 될 걸요. 뭐 이게 뭐 잘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정당 전체가 극우적 사고에 아스팔트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뉴라이트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정통 보수 공동체와 민족주의 역사 의식을 제대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 좀 탈바꿈할 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네, 신 의원님 네. 손 드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겁니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네. 말씀하셨어요. 같은 논리로 왜 정봉주 전 의원에게는 적용하지 못합니까? 예, 이렇게 희생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생각, 조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맡았던 직책이 바로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말로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120만이라고 자랑하는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내뱉은 말을 스스로에게 더 엄격히 적용하는 정치하셔라. 이재명 대표께는 그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후보들의 설화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듣고 오시죠. 어제 도쿄 후보께서 나간 대공수를 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전체에서 과오나 잘못된 언행을 하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공관위에서 그런 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일단은 뭐 미온적이고 좀 비판적이다 이런 시각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장가희 기자 내일 한동훈 위원장이 5.18 관련 발언 이후에 도태우 후보 광주를 방문합니다. 5월 단체가 현장에서 좀 항의성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5월 단체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할 것처럼 해놓고 이거는 결국 쇼에 그쳤다. 이런 기만 행위와 반복되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5.18 왜곡 표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려고 하는가. 오려거든 부끄러운 도태우 공천 취소하고 오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윤 대표님 일단은 네. 여당은요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서 이제 총선 전체 영향을 미칠까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대응력이 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재래시장 가면은 뭐 열광적인 환호로 봤잖아요. 그 환호에 취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자성을 해서 다시 생각해야죠. 첫 번째 할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변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잘 해왔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공천에서 그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자기 라이벌 될 사람을 학살하는 공천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이한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새로운 이미지 이번 총선은 도전자가 누굽니까? 도전자가 민주당이라 도전자가 국민의힘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더 변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화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죠. 지금 이재명의 개인의 대표에 대한 비난 이거보다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옛날 그 뉴타운 때 그 국민의힘이 그때 한 40석 이상 석권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공약, 메가시티라든지 또 철도 지하라든지 집권당의 힘으로서 뭘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된다. 또 하나는 한동훈만으로는 안 된다. 한동훈이 변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한동훈만으로는 안 된다. 한동훈에 대해서 처음에는 참신했지만은 지금 몇 달 지나고 오니까 좀 피로감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 국민의힘에서 집단지성을 해야 돼요. 다른 유력인사 중진들 손잡고 같이 선대위도 꾸리고 같이 좀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지 한동훈 원맨쇼로는 총선에서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